Hi guys, how are you today? So today we have some more Blackpink content, and you guys have like three, like two videos of for Blackpink today, which is half of Blackpink, which is Jennie and Jisoo, but in different content. yeah, because like Jennie's vlog was really short, so you got double bonus of Blackpink today. And yeah, let me just record my screen as usual, and we're gonna go and see some Jisoo. Recording is fine, and yeah, let's go. Seeing cute Jisoo play. Wait. 벌칙을 하러 간 적이 있어갖고 너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가 좋을 것 같아서 커피를 매비지한 거 생각해봤어요. 그럼 한번 이렇게 뭔가 그래도 좀 포근포근하고 둥근 동그라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앞니빨 있는 것도 토끼여서 되게 귀여울 것 같거든요. 앞니빨? 아 여기에? 근데 그렇게 두 개 있으면 유축이 안 맞아서 그거 두 개는 얼마나 좀 안식이구나. 확 와닿았어요. 두 개는 절대 없는 걸로. 그럼 얘가 아까 사투리 얘기했는데 평소에는 거북이의 아이템 같은 거를 안 갖고 있어요? 등껍질. 뒷모습에서 하트인데도 뭔가 각져 있게 하트가 있다는. 아니면 하트 모양을 초록으로 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 That's cute. 등껍질 이렇게 하트 모양 초록색 메고 제일 인기가 많은 효과고요. 아, 속도? 그 자동으로 게이지 채워지고 막 이런 거 많이 거죠. 저도 그거는 필수로 생각했는데. She's cute. 팻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팻이 있거든요. 실제로. 안 달고? 네. 달범이! 스타견이거든요. 팬들이 되게 좋아해요. 달범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그러면은 달범이가 달범이를 출연시키고 싶어서 달곰 형태를 조금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렵다. 강아지 어떻게 생겼죠? 막 휘날리다가 드리프트 했을 때 휘날리고 한말 없이 Cute. 아니면 브루네도 치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치가 이제 치치. 등껍질을 메고 귀엽게 달리는데 얘가 이제 부스터를 사용하면은 이 접혀있는 귀가 열리면서 막 달리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선생님보다 드리프트를 많이 한다고 저보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프트 광이라는 성격을 구현해줬고요. 치치의 친구, 펫은 달곰이에요. 모두 익숙하시죠? 반달곰, 블링기가 본다면은 다 아시다시피 달곰이는 여기서도 항상 블링입니다. 머리 위에서 제가 달릴 때도 계속 차고 있다가 부스터를 사용하면은 얘도 스피드광이에요. 그래서 얘도 막 눈을 반짝이면서 막 머리를 들고 다시 이제 멈추면 다시 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실수를 해서 너무 세게 부딪히거나 거꾸로 가거나 이러면은 달곰이가 잠을 잘 못 잘 거 아니에요. 화가 납니다. 치와 달곰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Oh, that's cute though.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템전에서 공격을 막아줄 풍선이 이뻤으면 좋겠어서 구름 있고 뭐 막 레인보우가 될 수도 있고 뭐 해가 될 수도 있고 오라의 특징은 이 오라와 아까 그 지치와 함께 사용하면은 이 조그만 거북이들이 막 풀숲을 날아다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사용하면은 이제 거북이가 주위를 같이 포집해서 날아다닐 수 있게 계획 중이고요. 이제 이 TRK는 저희 이따가 나올 카트의 이름인데 버틀레비킴입니다. 네, 저의 풀네임이고요. 이거를 차 이름으로 하고 번호판에도 이렇게 두면서 좀 움직이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액션을 어떻게 할지도 이제 플러스를 할 건데 지금 생각한 컨셉은 이렇습니다. 나이스! That's so cute. 네, 마지막으로 카트. 카트는 이제 스피드전과 아이템전을 나눠서 한번 디자인해봤는데요. 스피드전은 빠르다는 걸 뭔가 강조하고 싶어서 약간 레이싱카 모양의 느낌으로 해서 가운데에 숫자 대신에 당근 모양을 한번 넣어봤고요. 아스페트르브 모양이 이 당근 위에 풀 같은 거고 부스터를 쓰면은 이 스피드가 거북이 등껍질 제가 이제 메고 있을 아까 그 등껍질 모양이 쫙 나왔으면 좋겠고 아이템전에서는 자동차 모양이 당근 모양 아예 진짜 당근 모양으로 귀여운 느낌이 날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하고 She's a good drawer because I would never be able to come up with this 다니면서 당근이 이렇게 둥둥 떠다녔으면 좋겠어갖고 아이템전은 조금 더 뭔가 컬러풀하고 캐릭터에 맞게 만들어봤고요 Nice Yeah, I cannot draw 이제 곧 나올 지수의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캐릭터, 카트, 아이템 모두 모두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he's so cute. She's like... Okay, let's go to the next one. Okay, let's do that. I'm gonna do episode 7. Yeah, episode 7. Do I have enough? Yeah. Let's do that. Hey, guys.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 잘 만들었다.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공동의 사회 높은 확률은 어디 수 있는지? 최대한 수영하는 거죠. 아니, 최대한 수영하고 만든다니까요? 저는 공유에 뭐 있으니까. 아니, 되게 하셔야 돼요.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죠. 일단 가장 먼저 스키드인데요. 붉은 스키드랑 거북이 껍질 네. 스키드. 스키드는 거북이 스키드랑 당근 스키드 이렇게 두 개를 보여주셨고 맞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시죠? 아니 이뻐서 이뻐서. 아 네 그렇죠. 주행할 때 이제 거북이 등껍질 이 모양과 당근이 이제 뒤에 보여지는 그런 효과가 추가되고요. 거북이 등껍질이 이렇게 잔 처럼 남는 거죠. 이 아이템마다 설명도 필요해서 말씀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저희 팬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 중에 터틀 레빗이라고 있는데 당근 스키드는 뭐 레빗과 터틀 둘 다 살리고 싶어서 저는 아 계획이 있었군요. TRK 번호판은 개발할 때도 최대한 지금 보여준 그대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고 오 그러네 진짜 비슷해요. 그리신 거랑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네. 진짜 차이가 없는데요? 잠시만요. 창의성이 아,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린 거랑 너무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거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TRK랑 어때요? 그러게요. 아까 말씀 주셨어. 터틀 래빗 캠. 터틀 래빗 캠. 오, 나이스 카.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스피드카트이고요. 스피드카트이니까 조금 더 날렵하게, 조금 더 빨라 보이게 만들고 싶다라는. 아 근데 왜 카트를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스피드카트는 스포츠 카처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최대한 수용하는 것으로. 아 무조건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해야 돼요. 여기서 확정 줄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reat. That's cute. 중점적으로 검은색이랑 핑크색이 조합되어 있고요. 이것도 레전드 카트고 당연히 레전드로 나와요. 갑자기 레어로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최종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야기 나온 거는 미사일 방어. 높은 확률로 방어. 네. 진짜 좋은 거예요. 높은 확률로 방어 진짜 좋은 거예요.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당근 미사일을 반경. 높은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아우 너무 좋은데요? 확률은 아직 잠깐. 갑자기 말씀이 좀 좋으시네, 말수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치치. 아유, 귀엽네.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읍스.
변했네요. 성형했네 살짝. 화장도 했고. 아 근데 디테일은 제가 여기 그렸을 때보다 약간 날렵해졌는데 여기를 좀 더 깎고 약간 볼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볼 통통. 네, 알겠습니다. 이쪽이 대빵인데 대빵이 이쪽. 어 그러게요. 굉장히 수평적인 회사라 그런 거 없습니다. 달곰이 저희 집에서 진짜 키우는 강아지가 달곰이거든요. 아 그래요? 달곰. 달곰이는 맨날 졸려하고 있어요. 평소엔 졸려하다가 부스터를 쓰거나 할 때는 표정이 빡 살아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최대한 넣어볼 예정인데. 아 될 거예요. 갑자기 이런. 아, 진짜 진짜예요. 진짜 쓰고 있어요. 스피드 시치가 좋아하는 스타일. 사인으로 만든 호구라고요? 대박인데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아니, 내 손이 나 이런 거 안 만들어줘 뭐가 있지? 어때요? 아 이거는 진짜 희소성 있어요. 안 가지고 있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너무 좋네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있는데 좀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원래는 이제 다른 카트 개발할 때 모형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참고해서 만드는데 이번에는 디자인 하나 보고 만들어야 돼서 카트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정도 걸렸고요. 스피드 카트가 특히 힘들었거든요. 이거 봐요. 잘 살리셨어요. 굉장히 스피드카트는 잘 살리셨어요. 가장 자기가 기대가 될 것 같은 아이템이 있다면 가지고 싶다거나. 그래도 스피드카트 아니에요? 사이노가 그쵸. 아 저는 똑같은 사람. 저희 치치는요. 치치 얼굴 보세요. 어 그러면 캐릭터랑 Who would not freak the faint? 한 세트겠네요. 그래서 과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잘 봐줘요. 그린 것보다도 너무 귀엽게 구현해 주셔서 아,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진짜 잘 만들었다. 포인트가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아, Alright guys, that was today's episode. So yeah. I passed episode 6 because it was only questions. So, yeah. Don't get mad at me. But, you know, it was question about the games. And, you know, I'd rather see it, like, the sketches and everything a bit more. But anyway. That was cool. That was cool. But I cannot wait for to see, like the game developers and stuff like that do it, like... in real life and see like the character moves and everything. So yeah, anyway, I hope to see you. I hope you enjoyed it and thank you for watching guys, and I hope to see you in the next video. See ya.